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여기는 제가 20년 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앞이에요. 오늘은 제가 요즘 나오는 불량식품들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 학교와 문구점만 한 곳이 없잖아요. 근데 또 딱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 있는 옛날에 자주 가던 문구점이 아직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서 불량식품을 싹 쓸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아, 일단 첫 번째 문구점 닫았고요. 여기가 문구점이었는데 딴 걸로 부동산으로 바뀌었네. 그리고 여기도 문구점이었는데 문구점 간판이 없네요. 문구점 옆 학교 앞에? 원래 한 3개 있었는데? 아, 저기가 지금 많이들 가는 문구점인 것 같은데 저기도 닫았네요. 마침 근처에 또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있으니까 중학교 앞으로 가봅시다. 네, 여기는 제가 다녔던 중학교예요. 아침에 머리 길러서 걸리면은 딱 이 자리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었어요. 중학교는 등교 시간이 좀 늦으니까 문구점도 문을 닫았네요. 아, 이거 어떡하지? 다른 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으니까 거기 갔다가 없으면 그냥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쓸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닫았네? 지금 시간이 아직 8시 안 됐거든요? 여기는 이제 근처에 다른 초등학교인데, 열었다. 저긴 열었네요. 저기 불량식품 다 사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불량식품 이런 거 파나요? 네, 여기 있어. 어느 쪽이에요? 아, 이런 거? 아, 다 요즘 거구나. 많이 바뀌었네. 옛날이랑. 일단 하나씩. 이것도 먹는 거예요? 예, 사탕. 잔뜩 사서 돌아갑니다. 요즘 먹는 불량식품들은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게 하나도 안 남아있네요. 와, 요즘 초등학생들 성공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어? 어이씨. 이거 구슬 강철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아유. 따뜻. 덥고 시원하다. 자, 간만에 라이브구만. 간만에 라이브입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자, 제가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바로 추억의 불량식품 먹방입니다. 아, 불량식품을 제가 거의 한 뭐 15년, 20년 전에 먹고 안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먹었던 것들 위주로 제가 인터넷에서 싹싹싹싹 찾아가지고 싸그리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다니던 모교 앞에 찾아갔어요. 초등학교도 찾아가고, 첫 번째 문구점 닫았고요. 중학교도 찾아갔어요. 문구점도 문을 닫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도 불량식품들을 싹 사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먹었던 불량식품과 그리고 요즘에 파는 불량식품들을 싸그리 한번 먹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자 네 봉지입니다. 과자 네 봉지고, 첫 번째는 트위스트. 2002년 월드컵 할 때 뭐 그때쯤에 공부하면서 독서실에서 많이 까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트위스트 요거 맛있습니다. 요거 살짝 꿀가베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딱딱하다기보다는 좀 소프트한 느낌의 바삭바삭. 아, 어떻게 설명하지? 아시잖아요. 꿀가베기 느낌이지만 조금 덜 거치는 꿀가베기. 요거 정말 공부할 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거 맛있어요. 옛날에 먹었던 그냥 그 맛입니다. 그 맛 그대로. 이거는 제가 사실 이거 두세 봉지 더 샀거든요? 편집하다가 까먹으면 살찌겠지? 과자를 먹으면 목이 막히니까 음료를 좀 먹도록 할게요. 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815 콜라. 요거 어딨어? 815 로고 815 콜라가 그때 당시에 300원이었거든요? 코카콜라는 500원이었고, 어렸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300원짜리 사먹는 거예요. 아무튼 저 어렸을 때 먹던 그 815 콜라. 아, 다 시원하다.
아저씨 같아요. 아저씨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불량식품이 몇 개 있긴 할 거예요. 코카콜라랑 맛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요? 뭐라 그래야지? 코카콜라랑 달라요. 코카콜라랑 달라요. 탄산이 약간 살짝 약한 느낌이라 그럴까? 살짝 밍밍한 코카콜라의 맛? 그 다른 오묘한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가 빠진 건지 모르겠네. 이거 레시피에서. 아무튼 달라요. 자, 그 다음은 착하니. 보시면은 뭐 호랑이, 치토스, 짝퉁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착하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치토스의 그 가루 맛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스낵인데. 얇아졌네. 이렇게 얇지 않았는데. 도덕구만 밑장백이냐? 이게 4개 들어있어요. 4개 들어있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얇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얇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몸이 작기도 했었겠지만 이렇게 꺼냈을 때 이 느낌이 아니었어요. 더 두꺼웠던 것 같은데 좀 얇아진 것 같은 요즘 거는. 아, 예전이랑 맛이 달라. 이게 지금 보시면은 거의 노란색이거든요 지금. 이게 예전에는 좀 주황빛 도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가루도 엄청 많아갖고 손에 진짜 요 정도 묻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손에 엄청 많이 묻어가지고 이거 핥아 먹으면 되게 짭조름하고 맛있고 매콤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맛이 더 진했어요. 맞아요, 우주인남님께서 추억을 도둑맞은 기분이야. 살짝 뭐 그런 기분입니다. 네, 살짝 바뀌었어요 요거. 바뀌긴 했는데 맛이 없진 않아요. 옛날부터 딱 그 느낌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 예전에 이거 과자 100원이었거든요 100원어치만 안 사요. 한 500원 있으면은 한 300원 이거 사고, 그 다음에 200원 남겨놨다가 분식집 가서 만두 4개 사 먹으면은 그거 먹고 맛있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튼 착하니 스낵 예전과는 많이 바뀐 맛입니다. 근데 트위스트는 변함이 없어요 반면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거 피자 타임. 요거 좀 딱딱한 과자인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옛날에 100원이었거든요 아, 그대로네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맛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근데 요런 부분이 꼭 있습니다. 요거 양념이 듬뿍 묻어있는 이 왕건이 부분이 있어요. 요런 거 먹었을 때, 요런 거 그냥 씹어 먹으면 안 되죠. 쪽쪽 빨아먹다가. 아, 요게 지린, 아, 지린 된다. 요게 꿀맛입니다. 요게 진짜 요거 찾아서 먹는 맛이죠, 요거. 양념이 진짜로 안 묻어 있는 애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먹었을 때 그냥 되게 밍밍해. 이게 그거 왕소라 과자를, 그런 과자 그냥 씹어 먹는 것 같고. 정확한 맛 표현을 위해서 콜라를 한 잔씩 하면서. 부러운데 불쌍해 보여요. 뭐가 불쌍해. 야식으로 불량식품 먹는데. 아니 솔직히 나 불량식품 한 2만원 3만원어치 샀어요. 2만원 3만원어치면요 여러분 족발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치킨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불쌍한 거 절대 아니에요. 자, 다음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팡. 요게 제가 뭘 시켰는데 이게 왔냐면은 밭두렁 시켰어요. 여러분 밭두렁 아시죠? 그 옥수수 그림 있는 거, 그 짭조름한 그 과자, 잘 씹히지도 않는 그 딱딱한 과자, 그거를 주문했는데 이게 왔거든요? 근데 내용물은 밭두렁이 들어있을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팡? 아, 밭두렁이에요 밭두렁. 요거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들 드셨을 거예요. 짭조름해가지고. 네, 정인영님 2,500원 감사드립니다. 쫀득이 있습니다. 다른 거 몇 개 더 먹고 꺼내볼게요. 밭두렁! 요거 짭짜름해요. 요것도 바로 씹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겁나 딱딱하거든요? 어렸을 때 딱딱했던 것 같은데. 덜 딱딱한데. 밭두렁이라고 요거 딱 먹고서, 사탕처럼 빨아먹어야 돼. 짭짤하면서, 달달하면서 고 있거든요. 이렇게 먹는 맛이에요. 학교 수업시간 전에 이거 100원짜리 이거 사가지고 입안에다 놓고서 사탕처럼 이렇게 물고선 수업 들어요. 뭐 그런 식으로 제가 학교에서 많이 먹었던 기억이 이것도 있네요. 아무래도 밭두렁이랑 똑같아요 맛은. 고소하네요. 고소해. 왜 어렸을 땐 이게 딱딱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지? 어렸을 땐 씹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한 입에 다 털어넣어 달라고요? 이거를? 뭐 그러죠 뭐. 유튜버잖아요. 저 그냥 보여드리고 털어넣을게요. 말랑해졌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느낌을 굳이 표현하자면은 내가 밥조롱을 씹어먹는 게 내 이빨을 내가 씹어먹는 느낌일 정도로 딱딱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 한 입에 다 털어놓고 씹는 게 오래 걸리네. 아, 요렇게 해서 이렇게 4개 먹어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자주 먹었던 과자를 계속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못 구했어요. 어떤 과자냐면은 쌀대롱이라는 과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요렇게 생겨가지고 손 모양이 좀 불쌍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있어요, 쌀대롱이라는 과자가. 쌀대롱, 아 쌀대롱이 없는 게 너무 아쉽네. 쌀대롱 과자하면 쌀대롱인데 꼭 찾는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은 입탕입니다. 네,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시작할까요? 아, 여러분들 많이 예상하셨던 아폴로 갑시다. 아폴로 요거 2인데 옛날에는 요렇게 섞여서 나오지 않았었죠? 색깔별로 따로 이렇게 묶여서 막 있었는데 포도, 망고, 복숭아, 주스 1.46% 함유돼 있다고 뭐 요런 식으로 다 써있고, 정인영님께서 2,500원 해주시면서 온라인 매장엔 없을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 봤네요. 쌀대롱 PC방에 서서 본데. 어, 그래요? 저 PC방 한번 조만간 한번 먹방 찍으러 가긴 할 건데. 자, 2,500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아폴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 아, 요거 이것도 짧아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내가 길어진 건가? 짧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짧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먹는 유형별로 엄청 많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2로 이렇게 해서 쭉 짜 먹는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 있고, 또 요거를 그냥 물고는 똑똑똑똑 그냥 빨릴 때까지 계속 빨아. 언젠간 다 빨려요. 지금 요만큼 빨렸거든요. 위에 조금 이렇게 빨렸는데, 이렇게 빨다 보면은 언젠간 다 빨려요. 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담배 피는 척 하는 애들 꼭 있죠, 그렇죠? 아, 손으로 살살 돌리고 입으로 불면 알맹이만 쏙 빠진, 맞아. 막 이런 이거 막 하고 막 이거 막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애들 있었어요. 거의 겉에 녹여가지고 그러면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아, 오랜만이니까 재밌다. 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꼭 내용물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상남자 스타일인데, 요거를 그냥 입에다 넣고 그냥 껍질까지 다 씹어버려요. 그 안에서 막 터지고 난리나 막. 나중에 맛이 안 나기 시작하면 껍질만 뱉어서 버리는 거죠. 요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몰래 먹을 때 많이 이용을 했었죠. 선생님이 갑자기 발표만 안 시키면 됩니다. 예전이랑 맛은 똑같아요. 시큼하고 새콤하고 뭐 그런 맛입니다. 근데 요구르트 맛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먹었던 아폴로보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폴로 이 추억의 불량식품이었고요. 자, 그 다음 피쭈짱. 요게 옛날에 나왔던 피저라는 젤리가 있어요. 피저 두 글자 이렇게 막 되게 촌스럽게 써있는 거, 그게 요즘엔 이렇게 나온대요. 그 피저는 사실 녹여가지고 이렇게 쭉 늘려먹는 그런 맛이, 아, 안되네. 쭉 늘려먹는 맛이거든요. 아, 나이스. 안돼, 이거 너무 고급스러워졌어. 너무 고급스러워졌어. 이거 아니면 아니에요. 이렇게 비싼 맛이 아니야. 되게 고급져졌습니다. 예전 피저는 느낌이 살짝, 이게 지금 비싼 젤리, 막 수입산 젤리 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피저는. 딱 먹었을 때 딱 누가 먹어도 아, 이거는 불량식품 맛이다 하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맛이었는데, 근데 이거 되게 고급스러워졌어요. 이거 제가 먹었던 그 피저의 그 맛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맛있어. 그러니까 그 맛은 아니지만 이거 자체로 맛있어요. 피쭈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와다닥, 뭐 입속에서 와다닥 까꿍. 아, 요게 옛날에 그런 거래요. 왜 발바닥 사탕 있는데 그거 찍어가지고 가루로 계속 찍으면서 먹는 거, 그 입안에서 따다다닥 터지고 되게 싫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가루만 나왔니? 와다닥 콜라 향인데 가루예요, 그냥 가루. 콜라 캔디가 섞여있네. 아, 여기서 여러분 소금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사탕인가봐요.
예전에 그 맛도 아니에요. 또 예전에 그 맛은 엄청나게 셔요. 요 정도 돼요. 아이셔랑 비교했을 때도 더 셨어요. 요것도 조금 더 뭔가 개별 포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고급스러워진 모습이네요. 와다닥으로 ASMR 하자? 그럴까? 자, 다음 겁니다. 호루라기 캔디. 따단. 많이들 아시죠? 이거 겁나 시끄러운 캔디. 두 개 이렇게 해서. 개가 짖네요. 이러다 먹어줘야 돼요. 소리가 나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대로 불어야 소리가 나고,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순간 소리가 안 납니다. 조용해지면 먹은 거죠. 태진님 만원 감사합니다. 더운 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요거는 맛보다는 재미죠. 맛을 굳이 표현하자면 뭐 맛 없어요. 그냥 깨물었을 때 그 캔디인데 시원한 캔디 있잖아요. 박하사탕처럼 그런 맨솔 시원함이 아니고 이상하게 이가 시원해져요. 이 어금니가 시원해져요. 깨물으면 뭐 그런 느낌. 맛은 뭐 그냥 에 설탕 뭐 그런 시끄러운 캔디 호루라기 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또 있죠. 다음 거. 요것도 자주 먹었었죠. 오브라이트 롤. 요거를 진짜 더럽게 맛없었거든요. 뭐야, 이거 사탕이라 그래야 돼? 껌이라 그래야 돼? 테이프라 그래야 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그냥, 아, 무맛, 무맛. 근데 먹는 거래.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제가 굳이 사먹지는 않아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 애들이 이러고서 친구들이 이러고 있으면 먹고 싶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쭉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막 이랬어요. 무슨 맛인지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그냥 진짜 테이프 씹어먹는 맛인데 그 테이프가 녹아.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맛은 없습니다. 그냥 진짜 이거는 레알 추억의 맛으로 먹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제 다시 먹기 싫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요거 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거 안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세 개 들어있죠. 그쵸? 보고 딱 씹으면 껌이 하나가 딱 되는데 그 되게 조그매요. 동그라미 세 개가 딱 들어있어야죠. 어, 네 개 들어있네. 네 개네요. 요거 껌 애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꼭 애들하고 나눠서 요거 하나 씹으면은 진짜 껌을 지금은 제가 약간 풍족하게 씹잖아요. 그게 아니고 씹는 느낌이 요 느낌이었어요. 하나 그 씹히지도 않는 거 찾아가면서 씹어가지고. 메론껌. 와, 이건 단물 괜찮다. 과일향 그냥 팍팍 나고. 맞아요, 삼키고 싶은 맛. 과일향이 많이 나서 삼켜버리고 싶어. 어렸을 때 굳이 요거 조그만 거 공 몇 개 들어있는 거를 애들하고 다 나눠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껌 씹히지도 않는 껌을 씹으면서.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딸기는 보여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요거는 제가 정말 많이 찾았어요. 맥주맛 사탕.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근데 콜라 맛은 아직도 팔긴 팔더라고요. 콜라 캔디 그리고 손바닥 캔디. 요것도 페인트 사탕인데 요거 파란색을 또 사려고 보니까 또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맛은 뭐 그냥 사탕입니다. 사탕이고 먹으면은 입안이 막 파래져가지고 그거의 비주얼이 또 괜찮거든요. 또 파란색 사탕 쪽쪽쪽 빨다가 에 해놓고서 썸네일로 딱 쓰면은 딱 불량식품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파란색을 안 팔어. 아, 꼭 찾는 건 없어요. 요거 맛 아시죠? 요거 살짝 좀 체리 맛 나고 요거는 뭐 콜라 맛 나다 많은 그 달짝지근함. 네, 요렇게 두 개. 여기까지가 사탕과 껌 그리고 젤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진짜 불량식품. 이거는 여태까지 제가 먹은 건 지금 불량식품이 아니었어요. 진짜 불량식품 갑시다 여러분. 이거랑 이거 뭐 이렇게 쫀디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종류 많은 거 되게 많이 먹었을 거예요. 자, 막기차콘 요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쫀디기 하면 무슨 맛 생각나십니까? 노맛입니다. 노맛. 맛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맛을 먹죠? 쫀디기는 이거 쫀디기는 구워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 앞에 브루스타 하나씩 꼭 있어요.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요즘 학교 앞에는 브루스타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못 봤어요. 저 몇 군데 요거 불량식품 사러 돌아다니느라 봤는데 그냥 먹으면은 진짜 노맛입니다 이거. 아, 기억나시죠 요거. 이게 무슨 맛이랄까. 달짝지근한 맛이 들어오는데 설탕의 달짝지근함처럼 그런 달짝지근함, 막 진짜 만족이 되는 달짝지근함이 아니고 달짝지근하다만 달짝지근함? 근데 요거를 불에 구우면 달라집니다. 요거를 이렇게 딱 놓고
딱 땡기고 빡빡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워요. 이것도 너무 태우면 안 돼요. 딱 적정하게 이 정도면 딱 적당하다. 너무 태우면 탄맛이 너무 나니까 이 정도 딱 해가지고 딱 열어요. 결론 옛날이랑 다르다고요? 아 잠깐. 아 어렸을 때 어떻게 먹었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자 쫀득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정도 이렇게 싹 구워줘야죠.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 살짝 타야 됩니다. 이거 이만. 그래서 끄트머리가 제일 맛있죠. 그 알죠 여러분, 그 안 걸리는 맛. 어우 써 쓰면서 근데 하지만 구웠기 때문에 야들야들해져서 단맛이 더 부각되면서 불맛이 나면서 이도저도 아닌 맛인데 그냥 맛있어요. 그 맛에 먹었어요. 그냥 끝에 살짝 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더 구워요. 한번 더 구우면 끝에가 또 타거든요. 아따 내내 죽이는구만. 자 이렇게 하면은 끝에 지금 요만큼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끝에 끝에가 살짝 바삭바삭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걸 찢어서 먹으면 둘 다 바삭하죠. 끝까지 행복할 수 있어요. 쫀득이는 구워 먹어야 쫀득입니다. 바삭한 거에다가 콜라 한 잔 딱 때려주면. 자 그 다음 월드컵 어포. 냄새 그대로다. 요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짭조름한 맛이 있어서. 요거 근데 구워 먹으면 얘가 예술입니다. 월드컵은 구워 먹어야죠. 살짝 태워서 막 기포 같은 게 올라와서 막 그거 톡 치면 깨져 구멍 나고 막 이런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냄새 오졌다. 와 내 옷에 냄새 다 배겠네. 여기 만난 사람도 없는데 괜찮아. 뭐. 월드컵 워프 이거 태워 먹어야 된다. 이것도 살짝 구운 다음에 살짝 이렇게 말리면은 살짝 이제 바삭바삭해져요. 바삭해집니다. 구우면 엄청 바삭해져요. 찔렸던 게 바삭해져요. 제이혜님 땀 안 흘리면서 먹방 하니까 졸라 보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월드컵은 구워서 깨먹는 맛. 무슨 맛이냐고 이걸 맛 표현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쥐포 있잖아요. 쥐포 쥐포를 갈아가지고 종이 위에다 뿌리는 거야. 지포가 짝퉁이 있나 싶으면은 이거. 자 다음 거 호박이랑 저 섞인 거. 요거는 아까 마키차콘이랑 비슷한 맛이죠. 색깔만 다른 거죠. 아 이게 왜 다른 제품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맛이 똑같은데. 한 줄만 먹을게요. 요겁니다. 요건데 사실 아까 마키차콘 요거랑 똑같거든요. 맛은 색깔만 달라. 뭐 호박 맛이 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섬유를 뭐 0.00001%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항상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맛 똑같아요. 아, 시로라기로 뜯어 먹어야 제맛이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먹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요거 요렇게 찢어 진짜로 막 이렇게 해서 한 가닥씩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찢어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보다 더 얇게 뜯어서 먹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짜 한 가닥씩 해서 뭐 요런 식으로 먹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요거 정확하게 맛 표현을 하면은 이 쫀디기의 맛은요 얘를 접은 맛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요거 설탕 묻어있는 분홍색 쫀디기 요거 맛있거든요. 요거 설탕 묻어있는 거 가루 같은 거 막 하얀 거 막 이렇게 막 손에 묻어나와요. 요거는 그냥 먹어도 일단 달콤해요. 근데 요거를 구워 먹으면은 이게 엄청난 맛이 나와요. 이거 요거 설탕에 녹아서 늘러붙으면서 이게 스며었을 때 맛이 또 다르거든요. 요거는 설탕이 지금 좀 녹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냥 손으로 잡았다가 큰일 나요. 그동안에 저는 일단 콜라 한잔 하고. 자 그다음 이제 이걸 먹을게요. 이거는 안 구워 먹었었거든요.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쫀득이. 이것도 설탕 묻은 거. 요거는 솔직히 쫀득이 중에는 제가 굳이 쫀득이를 사 먹으면 요거를 사 먹었었어요. 요거는 좀 스펀지 같은 그 느낌. 쫀득이 중에는 얘가 다 돼. 맛있네. 저거 쫀득이 한 봉지가 400칼로리라고요? 아닌데요? 339칼로리인데? 어쨌든 밥 한 봉이네요. 살 겁나 찍었네. 이거 눌러 붙었다. 역시 설탕. 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타서 녹아서 눌러붙으면 뭐가 돼요? 꿀이 돼요. 그렇죠. 이 뭔? 맛있습니다. 요거 설탕 이렇게 둘러진 거를 구워 먹으면은 녹아갖고 싹 코팅이 돼요. 그러면서 바삭바삭 더 두 배로 바삭바삭해져요. 새벽에 먹방 하시는 먹방인가? 리뷰에요 리뷰. 이거 먹방 아니에요. 맛있다. 자 요거 쫀득쫀득 쫀득이 색깔만 다르고 요거 무슨 맛이죠? 마키차코는 이렇게 접어놓으면은 이 맛이 되고 여기서 이제 색깔을 빼면은 요맛 셋 다 똑같은 맛이에요. 요거는 뜯어 먹어보면 압니다. 요거 똑같아요. 뒤에 고라파덕이 째려보면 고라파덕 왜 이렇게 째려보고 그래. 오케이 잠시만요. 냉장고에서 꺼내볼 게 있어서. 자 여러분 불량식품 하면 떠오르는 아이스크림이 어렸을 때 많이 먹고예요. 불량식품 하면요 요거 빠지면 안 돼요. 아 이게 되게 정말 별로다.